예, 보신 것처럼 그나마 날씨가 좋아서 덜 우울한 설이었습니다. 서울은 12도, 광주는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갔습니다. 계절을 착각한 지리산 개구리가 벌써 산란을 시작했고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.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. 옷차림이 한결 가벼워진 가족들이 3355 나들이에 나섰습니다. 설날인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2도, 대전 16도, 광주 17도 등 전국이 3월 하순과 같은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. 명절인데 그 고향집으로 못 가고 가족들끼리 경복궁 나들이 왔습니다. 날씨도 좋고 좋네요. 다만 미세먼지로 전국의 공기는 대부분 탁했습니다. 특히 경기 남부와 충남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.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고 미세먼지도 축적돼 더 짙어질 전망입니다. 따뜻한 날씨에 남쪽 지방 개구리는 일찌감치 겨울잠에서 깨어 알을 낳았습니다. 끈적한 젤리 같은 검정색 알 수백 개가 계곡물에 떠 있습니다. 국립공원공단은 지난달 26일 지리산 구룡계곡에서 올해 첫 북방산 개구리 산란을 관측했다고 밝혔습니다. 12월 기온 상승에 따라서 이 양서류의 발육 시기나 산란 시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. 1월 산란은 역대 겨울 최고 기온을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관측을 시작한 2010년에 비해 올해 산란은 27일이나 빨랐습니다. TV조선 최은행입니다.